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497번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조의 그 항의문을 써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된 그런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란, 그러니까 종교 개혁할 때 개혁이란 말은 그 뜻을 보면 고치고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그 형태나 성질이나 아니면 기능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상태를 원래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은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혁자를 씁니다. 이렇게 제가 또 한문을 또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개혁, 개혁이라고 쓸 때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혁자 이렇게 써서 개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뜻을 보면은 고칠 게 가죽혁, 가죽을 고친다, 가죽을 바꾼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죽을 고친다, 가죽을 바꾼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동물의 가죽을 부를 때 피혁, 피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피혁이라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동물의 가죽을 피혁, 그러니까 가죽 피자에다 가죽혁, 같은 단어예요. 가죽 피, 가죽혁. 동물의 가죽을 피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보통 같은 말을 왜 두 번 반복해서 썼나 싶은데, 보통 피 그러면은 동물에게서 막 벗겨낸 가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생가죽, 동물에게서 막 벗겨낸 가죽을 피라고 부르고, 그 벗겨낸 가죽을 잘 가공해서 우리가 신는 뭐 가죽 신발, 가죽 옷, 아니면 뭐 가죽 가방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한 가죽이 혁이에요, 혁.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몸에서 바로 벗겨낸 이 생가죽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죽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 가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가죽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짐승의 이 생가죽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가죽에 붙어있는 그 짐승의 잔털, 또 기름, 거기에 붙어있는 오물들을 제거해야지만 사용 가능한 가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짐승의 그 생가죽에서 털을 제거하고 오물을 제거하고 이런 지방 같은 것들을, 기름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무두질 이렇게 부릅니다. 무두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두질을 해서 준비된 가죽이 혁이에요, 혁. 아까 피혁할 때 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 원단을 피혁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두면 쓸 수도 없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가죽인 그 피를, 오물을 제거하고 털을 뽑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가죽으로 바꾸는 것, 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피혁 쓰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가죽이지만 거기서 오물을 제거하고 털을 제거하고 기름을 제거해서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피혁인데 바로 이것이 가죽을 고쳐서 쓴다 해서 개혁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가죽이 가죽으로서 사용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돼요? 사용할 수 있게끔 무두질, 즉 개혁이 반드시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말은 갈아엎으라 그런 말입니다. 즉 바꿔라, 고쳐라, 개혁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뭘 개혁해야 됩니까? 바로 묵은 땅을 개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자기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땅도 묵은 땅은 씨를 뿌릴 수도 또 묵은 땅 그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하기 전에 농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일이 아니라 그 묵은 땅을 먼저 반드시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농사 잘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묵은 마음이나 묵은 심령을 가지고는 인생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마음밭이 잘 준비가 돼야 그 위에 뿌려지는 씨가 자라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먼저 잘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도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깊게 갈아엎는 일, 기경하는 일, 개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묵은 마음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은 밭이 있고 돌로 가득 찬 돌밭이 있고 가시로 가득 찬 가시투성이의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가서 굳은 밭에도 또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같은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굳은 밭, 돌밭, 가시밭에서는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묵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씨가 잘 자라서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도 처음에는 묵은 밭이었어요. 그렇지만 묵은 밭을 기경해서 깊게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가죽도 무두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죽은 사용할 수 없는 가죽이 됩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의 밭을 개혁해서 갈아엎을 때만 바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497년 전에 루터가 한번 부르짖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가죽이 유용한 가죽으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반드시 무두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두질을 할 때 얼만큼 무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죽의 품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두질을 단 몇 시간 잠깐 하고 말면은 같은 가죽이지만은 그 가죽은 최하위 품질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가죽을 가지고 무두질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그 가죽을 무두질할 때 그 가죽은 최고 품질의 가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죽의 품질을 정할 때 최고 품질과 최하위 품질의 기준이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면 메이드 인 이태리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죽을 정말 얼만큼 무두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죽은 50유로짜리 구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죽은 5000유로가 넘는 최고 품질의 가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령의 마음밭은 한번 갈아엎고 끝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싸구려 구두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을 때 정말 우리는 최고 품질의 그런 구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진정한 개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개혁되어야 할, 정말 무두질해야만 하는 그 묵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묵은 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갈아엎지 않아서 아주 단단하게 그런 굳어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열심히 예배드려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한자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찬송 부를 때는 그 가사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이 연수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10년 되면 한 10분 늦게 오고 20년 됐으면 한 20분 늦게 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하품나고 그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봉사는 가급적이면 초신자들이 하게 기회를 주고 나는 뒤에 빠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확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의 밭은 우리가 신속하게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전혀 쓸 수 없는 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뱀은 매년 허물을 벗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자기 허물 속에 갇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이 뱀이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벗으려고 하면 그 꺼끌꺼끌한 바위에 가서 머리를 문지르고 온몸을 문지르면서 며칠간 자기 허물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벗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허물 벗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 뱀은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허물 속에 갇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밭을 신속하게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은 악한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먼저 깊게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싹틔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은 밭은 잡초가 무성한 밭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루를 밭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나가서 밭을 갈지 않는다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게,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게으르게 되면 농사 짓는 밭이 곧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의 충북 괴산이라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시골교회니까 앞에다 조그마한 밭을 하나 만들었어요. 밭을 잘 만들어 놓고 가끔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한 2, 3일 갔다 오게 되면은 2, 3일 갔다 돌아와 보면은 제가 그 만들어 놓은 밭이 완전히 잡초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이 다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잡초밭에서는 어떤 씨앗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길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받은 재산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함을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 종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받은 즉시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묻어놨던 그 달란트를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바로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게으른 종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와서 주인이 어찌하여 땅속에 묻었냐고 하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참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째서 땅속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를 찾는다고, 이런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핑계를 찾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지런한 종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겼던 달란트에다 더 많은 달란트를 덤으로 주고 또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그들이 다 초청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게으른 종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악하다고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의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마음의 밭이 잡초밭으로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우리의 그 굳어진 잡초밭을 갈아 엎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셋째로 보면 묵은 밭은 가시덤불로 덮인 땅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던 겁니다. 너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시덤불은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려고 해도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365일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또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이 어떤 근심입니까? 바로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재물에 대한 근심입니다. 돈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행비가 걱정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병원비가 걱정이잖아요.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결혼 비용이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돈에 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이 전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제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맡아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가죽에 붙은 그 잔털과 기름과 오물을 제거하는 무두질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깊게 갈아엎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전략회의냐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다 넘어뜨릴까, 실족게 할까 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엘리트 출신의 사탄이 나와서, 마귀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다 잡아서 다 죽이면은 그들이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할 때 늙은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게 되면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될 터이니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또 마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갖다 다 갖다 감옥에 잡아가두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자 또 늙은 마귀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것도 안 되겠다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다 감옥에다 잡아가두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감사할 것이니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다, 안 되겠다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이 늙은 마귀가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우리가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속삭이자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략이 마귀들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하지, 시간 나면 하지, 여유 생기면 하지 이렇게 미루는 거는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들의 최고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제일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껄껄껄 하는 말. 웃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게으름 피지 말걸, 부지런히 말씀 읽을걸, 예배 잘 드릴걸, 기도 많이 할걸, 전도할걸. 이래서 말이에요. 지옥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껄껄껄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은 기회는 영영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에 나이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키 기업은 처음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표어가 Just do it, 지금 하라 하는 표어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키 기업이 처음 신생 스포츠 기업으로 시작할 때 이미 세계, 전 세계의 스포츠 기업으로 최고 우뚝자리에 있던 기업이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가 전 세계 스포츠 사업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했던, 이제 처음 시작한 나이키 기업이 처음에 내걸었던 표어가 Just do it, 지금 하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디다스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스포츠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Just do it,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묵은 심령의 밭을 깊게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굳어진 마음의 밭을 지금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게을러진 마음밭을 지금 깊게 기경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기도의 무두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경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서 해봅시다. Just do it.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의 기경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의 모든 심령을 깊이 갈아엎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나태해진 마음, 세상 염려에 눌린 마음들 깊이 기경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보호하심이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깊이 기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